2023년 봄 인기 컬러 맞춰볼래? 어, 스프링 봄. 아, 벌써 이제 야, 이 봄이 오는구나. 뭐 벚꽃 피고 뭐 그럼 뭐 저거 그 길거리에 그 커플들이 넘쳐 나갔지. 근데 난 봄이 오고 뭐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오빠 짠하다. 그래도 오빠 알면 좋잖아. 올 봄에는 올리브 그린이랑 파스텔 핑크 그리고 마젠타가 쭉 인기 있을 거래. 마젠타? 마젠타? 타 하면은 또 생각나는 이 명곡이 있지. 어, 태진 어, 저 국한이 형이라고 김국한의 그 타타타 알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몰라. 다 알면 재미없지. 으흐흐 뭐. 어, 어, 아는구나. 됐다 됐어. So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고정 팬이 넘쳐나는 인기 걸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오 타타타 안해. 알아요. 네, 그렇죠.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저 우리 저 마더파더가 진짜 좋아했으니까. 그렇죠. 네. 예. 아니 그나저나 그 뭐 윤태 뭐 딴 게 아니고 올봄 그 인기 컬러가 마젠타 이게 뭐예요? 네,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 팬톤에서 발표한 2023 올해의 컬러는 바로 비바 마젠타입니다. 이 마젠타라는 색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말로 조금 풀어보자면 보랏빛이 섞인 어두운 빨강색이에요. 그래서 빨강에 보라가 약간 섞인 상태를 마젠타색이라고 합니다. 아 빨강에 이제 저 보라. 네. 이거 알아. 우리 그 인천 표현으로는 찐장미 색깔이라고 하죠. 어, 아, 그래. 예, 예. 그러네요. 예. 근데 약간 열대 느낌이 조금 더 나는 그런 컬러인 것 같은데 최근 그래서 의류 아이템에서 마젠타와 핑크의 인기가 늘었고요. 올해 봄에도 마젠타, 올리브 그린, 파스텔 핑크가 계속해서 트렌디한 컬러로 자리 잡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 뭐 윤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마젠타, 요거 보라 라디오 이제 켜시면은 마젠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 야, 이거 색깔 이쁘네. 근데 뭐 색깔 그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윤태는 뭐 가장 좋아하는 그 색깔이 뭐 어떤 색깔이 있을까요? 저 보라색 좋아해요. 아 보라. 네, 보라 계열을 좋아해가지고 네, 오늘도 약간 연보라색 니트를 입고 왔고 그래서 이 마젠타 색상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제 얼굴 톤과 어울릴지 잘 모르겠네요. 저게 왜 웜톤, 쿨톤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약간 쿨톤에 가까운 색인 것 같아가지고 왠지 저 색깔 쓱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왠지 힐? 아, 저 색깔 이게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예예. 예, 예. 근데 또 저게 뭐 의류로 나오면 네네. 예쁠 것 같기도 하고. 페리스 네. 힐튼은 어울리겠다. 마돈나나. 왠지 느낌이.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약간 예, 정열, 예. 열정, 약간 어,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샘 스미스도 보이네. 아, 샘 스미스, 오 진짜. 어, 샘 스미스 보인다. 샘 스미스 잘 어울린다. 어, 잘 어울리네. 네. 젠타랑. 어. 예, 문자 왔습니다. 김지연님께서 마젠타색 예뻐요. 김향배님 핏빛색인 것 같네요. 김은정님 아 보라로 보고 있는데 보랏빛 어두운 빨강이군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슬쩍 예 우리처럼 신호등이 안 좋은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약간 죽은피 색깔 아니야? 죽은피. 예예예. 예. 진하다 이거죠. 네. 네네. 예쁩니다. 아 진짜 이쁘네요. 네. 예. 자 윤태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 봐야죠. 네. 코너 설명 좀 해주세요.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코스로 만나볼 건데 한 예능 프로그램의 예고편이라고 하는데 예 들어보죠. 아니 이거 진짜 입소문 났나 봐요. 왜 이래? 의자가 없어. 의자가 없어. 의자가 없어. 바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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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은 셰프. 현실은 잡일 담당. 야 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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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태영아 이쪽도 한번 닦아줘. 이쪽. 설거지 지옥이다. 네, 예고편 두 개를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뭐 핫도그가 들리고 태영아 부르는 소리도 들리고. 뭐 손태영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태형. 아, 태형이요. 네. 어떤 예능인지 혹시 아실까요? 나오는 것 같은데 왜냐면 또 제가 뭐 이서진 씨 좀 뭐 만난 지는 오래됐지만 네. 어떤 느낌인 줄 알죠. 맞아요. 또 요거가 되니까 땅따구리가 네. 영화가 네. 되니까. 네. 지난주 네. 금요일 첫 방송 시청률이 무려 8.8%를 기록한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 BTS, V가 멕시코에서 분식집을 여는 예능 서진이네인데요. 네네. 반응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와 요즘에 와 8.8 나왔으면은 예전으로 따지면 저기죠 모래시계. 네 어마어마한 성적표입니다. 네 3922님께서 예. 저 BTS 팬 아미거든요. 첫 방송도 본방사수했어요라고 말씀하셨고 그 B 씨의 이름이 본명이 이제 태형인데. 아 B가. 네네. 근데 태형이구나. 저는 이거 봤는데 약간 네네. 그 B 씨의 되게 색다른 면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저 엄청 무대 위에서 멋있고 예, 약간 예, 예. 진짜 완벽한 모습만 보다가 막 약간 그 엉뚱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아, 그 저 뷰의 그 일상을 봤구나. 네,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일하는 모습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윤태 오늘 뜨거운 단어가 뭡니까? 네, 오늘의 뜨거운 단어는 분식입니다. 윤태는 이제 저 분식하면 딱 하나 난 요거 먹어야 된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떡볶이죠. 아 여성분들은 또 떡볶이를 좋아하시더라고. 네 진짜 저는 떡볶이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뭐 쌀이에요 아니면 밀가루예요? 아 저는 아 이거 힘들다. 아 전 둘 다 잘 먹는데 네. 그래도 밀떡입니다. 밀떡. 아 그래요? 네, 밀떡. 야 어른 입맛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방맹이 떡이라고 하잖아요. 크게 쌀떡. 아 쌀떡 그 그냥 가래떡 그대로 들어가는 쌀떡이죠. 아 그것도 진짜 맛있는데 너무 금방 저는 쌀떡 먹으면 배가 더 부르더라고요. 아하. 커서 그런가? 사이즈가 크죠. 네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분식하면 또 인천의 예, 메이드 쫄면. 아 쫄면. 인천에서 처음으로 탄신한 거죠. 쫄면도 너무 맛있는데. 맛있죠. 아. 여름에 또 잘 어울리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열렬이들이 분식하면 떠오르는 사연을 보내주세요. 과거의 추억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분식 메뉴를 자세하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쫄면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쫄면에 약간 순대 싸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쫄면에다가 순대 싸먹어요? 야, 그 매시업은 처음인데. 아, 그 너무 면 대 면인가? 뭔가 그렇게 고기, 아니 간을 싸먹거나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순대에다가, 아, 쫄면에다가는 김밥 먹는 게 좋죠. 아, 김밥? 예, 예, 잡아주니까. 아, 예.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되는 몇 분을 뽑아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단어 분식. 윤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봐야죠. 네, 분식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 찾아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분식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분식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떡볶이. 떡볶이의 처음은 언제일까? 사실 떡볶이의 조상이라고 하면 바로 간장으로 만든 궁중떡볶이인데 간장떡볶이는 사실 파평 윤씨 종가의 음식이다. 종갓집 간장이 맛있어서 소고기를 넣고 요리하는 찜요리에 떡을 넣어 먹은 게 떡볶이의 시작이라고 한다. 그리고 당시에는 떡찜, 떡잡채라고 불렀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추장떡볶이는 신당동에서 출발했다고 알려져 있다. 떡은 양념을 한 고추장에 버무리면 상하는 속도가 느려지는데 밀떡이 싸게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고추장 떡볶이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다. 80년대로 들어오면서 신당동 떡볶이 골목엔 떡볶이 집마다 DJ 박스가 생겼고 사연과 함께 음악을 틀어주던 DJ 오빠가 골목의 상징이 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몰렸다. 윤태, 그 뭐 저 떡볶이 아까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이 또 떡볶이가 그 고추장 베이스가 있고 또 간장 베이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쵸? 저는 고추장 베이스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고 왜냐면 그 간장 떡볶이는 불고기 같은 맛이 나가지고 진짜 떡볶이 같은 생각이 좀 잘 안 들더라고요. 맞아. 뭐 네. 그런 거 있어요. 그 네. 신당동 가서 어떻게 떡볶이 좀 뭐 해봤어요? 맞아요. 먹은 적 있어요. 즉석 떡볶이가 또 신당동에 많잖아요. 아, 그거 네. 손잡이 달려가지고 시커먼거에다가 네. 맛있게 많이 먹은 적 있습니다. 네, 양월령님. 전 떡볶이 덕후라 떡볶이 브랜드 모르고 먹어도 어디 제품인지 맞출 수 있어요. 그 맛이 조금 다르죠. 또 새바닥이 잠금인가 봐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떡볶이 이름에 볶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떡볶이는 볶는 게 아니라 끓여서 만들죠. 그렇지. 네. 이게 처음에는 떡 말고 다양한
다양한 재료들을 볶아서 거기에 떡을 넣는 형태라서 이름이 붙여졌다는 썰이 있습니다. 아, 만두처럼 이제 몇 알 넣어서 먹었구나.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런 자, 썰이 있어요.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분식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분식의 뜻을 살펴보면 가루 분해 먹을 식. 그래서 원래는 라면, 국수, 빵처럼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분식이라고 불렀다. 60년대에는 분식을 먹도록 하는 국가 정책도 있었는데 일명 혼분식 장려 운동. 당시에는 쌀이 부족하던 시대였다. 그래서 광고 문구를 보면 분식으로 건강 찾자, 분식을 주식으로, 이런 것들이 신문 기사에 크게 실리고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분식이 없는 가게는 영업 정지까지 당했다고 한다. 우와. 이렇게 밀가루 음식 전체를 부르던 분식은 지금은 떡볶이, 튀김부터 김밥 같은 간단한 음식까지 포함하는 단어로 변화했다. 야, 뭐 저기 뭐야, 우리 윤태가 예, 뭐 분식 얘기, 예, 네. 장려 운동 얘기를 했는데 여기 뒤에 예 있네. 오, 저희가 지금 광고 사진 보고 있는데요. 살림 위해 분식하고 건강 위해 혼식하자. 와. 아니 그 분식을 주식으로 먹고 쌀밥은 부식으로 이런 거. 와, 요 광고 모델이 와 에마 부인 안소영 누나인가? 아,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컵라면 같은 거를 사실 인스턴트라고 해서 잘 많이 안 먹잖아요. 와, 여기 컵라면이 있었네, 이 당시에. 네, 근데 지금 장려하고 있어요. 와. 우리의 식생활은 해결됐다, 이러면서. 오호, 야. 오, 신기하다. 야. 이제 예전에 먹으라고 뭐 장려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윤태 그, 야야, 그 밀가루 너무 많이 먹지 마. 네. 뭐 면역력 안 좋아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런다. 네네네. 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분식을 조금 장려했던 것 같습니다. 짜장면, 뭐 라면, 뭐 등등 있는데 누들은 어디 쪽이에요? 예, 윤태는 장르가? 저는 저 약간 면이 소화를 잘 못해가지고 잘 못 먹는데 짜장과 라면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네네. 저는 짜장면. 짜장면. 네. 간짜장이에요? 그냥 짜장면? 간짜장이요. 간짜장. 아니 거기에다가 왜 에그를 없앴지? 에그가 넣어줘야 되는데 막 기름이 줄줄 흘러줘야 되는데. 네. 아. 예. 문자 왔습니다. 네, 서연화님 분식 장려 운동이라니 새롭네요 하고 또 분식 관련 문자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 학교 등교하다가 하교하다가 항상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컵떡볶이 같은 것도 있었고 5765님께서 중학교 때 주말에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나와서 친구랑 함께 쫄면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쫄면 값이 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쫄면도 인천에서 밀가루가 많아서 만들어졌다면서요. 새콤달콤한 게 어찌나 맛있던지. 뭐 상렬이가 거기에다가 그 팁을 항상 그 드리는 게 뭐냐고 저 누들에다가 식초를 슬쩍 떨어뜨리면 아 애들이 그냥 예, 서로 손잡고 안 놔주죠. 너무 맛있겠다. 쫄깃쫄깃하죠. 네. 예, 이현진님. 떡볶이를 너무나 좋아한다 뭐지. 제가 어릴 때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대요. 왜? 대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떡볶이집 사장님이 아닌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랑 아빠가 엄청 황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이럴 수 있겠다. 왜 뭐 엄마 아빠가 분식집 하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맞아 맞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어릴 때 떡볶이를 좋아해서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또 그렇게 분식집 맛이랑 좀 달라가지고. 맞아 맞아. 네. 이게 사실 엄마가 만들어준 게 더 건강할 수 있는데 네네. 제 어린 입맛에는 아 엄마가 해준 분식 이 떡볶이 말고 파는 분식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분식집에 그 온도가 있는 거예요. 윤태가 그 이야기를 했듯이 왠지 거기서 배달아 갖고 오면 좀 덜해.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뽑기라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거기 천막 안에서 그 맞아, 맞아. 뽑고 이래야지 집에서 하면 국자나 다 태워 먹고 그 맛이 안 난다니까. 맞아요. 뭔가 네. 그 손맛이 있는 거예요. 노하우가. 자 윤태 열렬이를 위한 퀴즈 하나 주시죠. 네. 분식집 대표 메뉴에는 라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녹색창에 라면과 구공탄 여섯 글자를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아기공룡 둘리 2기에 등장한다는 내용과 핵폭탄과 땡땡땡들이 가요제에서 불렀던 노래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둘리 만화에서 라면과 구공탄을 부른 이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핵폭탄과
땡땡땡들 여기서 이 땡땡땡에 들어가는 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호,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 예 도복이 생각이 나네요. 도복 도복. 나를 네네. 약간 따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 네, 어허. 생각해주세요. 아하, 따라온다. 네. 그렇게 저기 안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세요. 네. 이 집이 맛있던데 떡볶이가. 그렇죠. 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노래 한 곡 가죠. 네, 정답과 함께 열렬히 들이 분식과 관련된 다양한 사연 에피소드 보내주시고요. 문자 소개된 몇 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박명수, 김예림의 명순의 떡볶이 듣고 오겠습니다. It's getting hot in here. So hot. So take off all your clothes. I am getting so hot. I wanna take my clothes off. It's getting hot. 몰라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Come on. 세상에 윤태진 아나운서 2부 시작합니다. 네. 예. 윤태 문자 왔어요. 네. 박미향님께서 비빔만두 아세요? 어? 양배추 포함된 여러 채소를 양념해 비빈 것에 납작만두에 싸먹으면 난리나죠. 대구에서 대학을 다녀서 20살 때 처음 먹어봤는데 그 감동이란. 야, 이게 뭐지? 나 이거 알 것 같아요. 먹어본 것 같아. 이 여러 채소가 되게 매콤한 양념 아닌가요, 박미향님?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에다 싸 먹는 거예요? 납작한 이렇게 그 약간 쌈처럼 되어 있는 만두피 같은 거 이렇게 접어갖고 이렇게 싸서 먹는. 앞에 배가 고파. 이야, 맛있겠네. 그랬던 것 같은데. 예전에 학교 가다 보면 그 이렇게 저기 뭐 납작 만두들 많이 팔았는데 그래가지고 뭐 몇 개 이상 먹으면 뭐 공짜로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자, 앞에서 내드린 퀴즈 녹색 창을 켜서 라면과 구공탄을 검색해서 내려가면 아기 공룡 둘리 2기에서 핵폭탄과 땡땡땡들이 가요제에서 불렀던 노래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라면과 구공탄을 부른 이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왔어요. 네, 김영사님 정답 유도탄들. 핵폭탄과 유도탄이라니 다시 보니까 후덜덜한 이름이네요. 네네. 6484님 정답 유도탄들. 둘리에 나오는 마이콜이 제 학창시절 별명이었어요. 키가 큰데다가 머리가 곱슬머리라 애들 마이콜이라고 부르던 게 생각납니다. 네. 최철민님 유도탄. 10살 우리 아들이 라면과 구공탄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5번씩은 듣는 듯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자, 정답은요 핵폭탄과 유도탄들. 유도탄이 정답입니다. 자, 이 핵폭탄과 유도탄들은요, 마이콜, 둘리, 도우너로 이루어진 만화 속의 세계적인 트리오 밴드고요. 네네. 대표곡이 바로 이 라면과 구공탄인데 만화에서는 둘리가 작곡을 한 걸로 나오는데 네네. 실제로는 가수 김도양 씨가 작곡한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도양 형님이 이런 쪽에다가 많이 옥편을 갖고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CM송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만들었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오선지 좀 돌려볼까요? 네. 다음은 참가번호 12번 자칭 세계적인 명트리오 핵폭탄과 유도탄들 어서 나오십시오. 곡목은 라면과 구공탄. 뽀글뽀글뽀글뽀글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아, 또 왜냐면 또 인간 도돌이 표니까 노래 또 나오니 한 바로 같이 싱잉하네. 네. 아니요, 이 노래는 정말 이 중간중간에 도우너가 막 까로 까로 고추 까로 막 이게 너무 귀여워요. 저도 알 정도면 딱 기억이 나네. 맞아요. 후루루 짭짭 후루루 짭짭. 네. 네. 자, 커피 쿠폰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 꼭꼭 확인하기. 네. 네. 자, 지금부터는 열렬이들이 보내준 분식과 관련된 사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브다이님, 초등학교 때 갑자기 비가 왔거든요. 친구들은 엄마가 우산 들고 데리러 왔는데 전 엄마가 바쁘셔서 학교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퇴근하시던 담임쌤이 같이 우산 쓰고 가자면서 학교 앞 떡볶이집에서 분식을 사주고 집에 데려다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쌤 생각을 하면 분식집이 생각나요. 야, 우리 선생님도 많이 출출했네 보니까. 근데 너무 잘하셨다. 네. 요즘에도 그 학교 앞 그 떡볶이 그렇게 뭐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있긴 있더라고요. 다 있죠. 있긴 있어요. 그 재고 밑에도 그 자유공원 올라가는 길에 이제 뭐 다들 그 졸업했지만 이제 왜 이제 뭐 세월이 어쩔 수 없지 않다 이제 머리가 재떨이 되고 이래서 이제 근데도 아이들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먹는 거예요. 그쵸, 추억이 있으니까. 예.
윤태는 뭐 자주 가던 그 뭐 분식집 어디 있을까요? 뭐 내가 어디 살 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충주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그냥 그 나온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분식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무용을 해서 그 체중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네, 살이 찌면 안 되니까 엄청 그 노력을 했거든요. 네. 분식집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엄마 용돈 주시면 몰래 엄마 몰래 컵떡볶이를 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컵떡볶이 하나 사서 같이 하교하는 친구랑 나눠 먹고 네네. 그리고 그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아이스크림 있죠. 이렇게. 그 쌍땡땡 막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예. 한쪽씩 해야죠. 한쪽씩 하는 거는 돈 그때는 저 때는 100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50원씩 내가지고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항상 하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떡볶이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저 윤태가 그 분식집 그 이름이 기억 안 난다 그랬는데 우리 때는 분식이 인천이 워낙 그 발전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딴 게 아니고 저희 때는 그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 만나당이라고 분식집을 갔는데 백화점만 한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오, 야 이게 뭐야? 아니 분식집에 와. 진짜 혁명이었지 그 당시에 만나당이라고 아마 알 거예요. 엄청 나도 유명하겠네요. 난 문득 생각났어. 심포동 그 만두집도 되게 유명하고. 네. 자 주환님, 전 분식하면 김밥 튀김이요. 야자 땡땡이 치고 떡볶이랑 김밥 튀김 사 먹으러 도망 나갔던 여고 시절 추억이 있어요.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는데 김밥 튀김은 정말 맛없을 수 없는 이름이죠. 탄수화물과 팜유의 콜라보, 제 학창 시절 소울푸드 분식점 최애 음식이었습니다. 아, 그거 맛있죠. 와, 김밥 튀김. 그리고 뭐 윤태는 그거 뭐 알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튀겨줄 때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사라졌죠. 소머리표 쇼팅이라고 있습니다. 허연 거, 그 깡통에서 꺼내는 거. 그거를 또 튀겨줘야지. 예예예. 예, 예. 그거 많이 먹으면 못 쓴다. 왜? 몇 톤을 먹었는데도 괜찮아 지금. 그럼. 아, 와 신기하네요. 김밥 튀김 대구에 있나 봐요. 야, 이거 먹어봤어요? 안 먹어본 거. 저도 같은데. 처음인데 이거 옷 입힌 거. 아니 근데 대구가 분식이 좀 유명한가요? 제가 거기가 대구인지 모르겠는데 상추 쌈에 싸먹는 것도 있었는데 맞아요. 상추에다가 튀김 싸먹는 거 그죠? 있어요. 그죠? 네. 상추 쌈 뭐 상추 튀김은 아닌데 튀김을 상추에 싸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대구 한번 가야겠네. 광주군요. 아 광주라고 하네요. 광주 죄송합니다. 맞아. 광주에서 쌈 싸먹는다. 맞아. 난 그래가지고 처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일할 때 스포츠 아나운서 일할 때 농구장에서 이제 일 끝내고 바로 앞에 분식점에 그 상추에 싸먹는 게 있어갖고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처음에 많이 움찔했는데 아니 무슨 튀김을 상추에 싸먹어. 왜냐면 튀김은 맛있어. 줄줄 흘러줘야 되거든요. 뉴질랜드 사이로. 그렇죠. 예. 기름 맛으로 먹는 건데. 네. 광주구나. 네. 푸드 잇잇님. 분식하면 뭐니뭐니 해도 피카츄 돈가스죠. 매콤한 떡꼬치 양념을 쓱 발라서 한입 베어물면 어찌나 맛있는지. 학교 다닐 때 500원이었는데 주머니에 단돈 500원이 없어서 아끼고 아껴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학교 올라가다 보면 그 핫도그라고 해가지고 그 뭐 소세지도 한 반 들어가 있어 밀가루 밀가루 소세지. 맞아. 이 피카츄 돈가스가 분식집에서 제일 비싼 거였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때 없는데. 이게 제일 비쌌고 저 때는 700원이었는데 그래서 네네. 이거 사 먹으려면 진짜 큰맘 먹어야 되거든요. 아 띠형 시절에는 피카츄 돈가스가 없었군요. 네, 없었어요. 그냥 돈 가스요. 아 피카츄가 없었구나. 네 피카츄가 없었죠. 아 그렇군요. 네, 저희 땐 거북선이 있었어요. 거북선. 뽑기하면 거북선 나왔어요. 잉어하고. 자 다음. 저 나이 몇 살인 줄 알아요? 아 아니요. 저요? 몰라요. 처음 예 87이에요. 진짜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문자 왔습니다. 0853님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없어진 피카디리 극장 앞에 있는 분식집에서 김밥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많이 팔 때는 하루에 500에서 600줄 이상? 와 그래서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김밥 말고 포장하는 일을 1년 정도 했는데 김밥 옆구리 안 터지게 많은 달인이 됐죠. 분식집 그만두고 나서는 김밥을 쳐다보지도 않았네요. 라고. 야 근데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저희도 계속 이게 지금 야 위에서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그래 제가 그냥 문득 그 윤태 생각나는 건데 요즘에 살면서 그냥 분식만큼만 살자 변하질 않잖아.
네. 그러네요. 자, 어릴 때부터 쭉 똑같은. 의리 있네, 진짜로. 네. 오, 예. 8292님, 저는 분식하면 오징어 튀김이 생각나요. 빨간 떡볶이 국물에 오징어 튀김을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중학교 때는 친구들하고 분식을 먹다가 친구가 튀김에 오징어만 쏙 빼고 먹으면 바로 절규했습니다. 아하. 맞아, 오징어 튀김 잘 먹어야 돼. 근데 그 저 윤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뭐 딴 게 아니고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포장마차 앞에서 그걸 파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시절이 다시는 오지 않겠지만 누가 찍었던 간장인지 몰라도 거기 아밀라제가 한 5천 건은 리믹스 됐을 거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아무 문제가 없어서 누가 그랬죠. 찍었냐고 아밀라제를 쭉쭉 빨아갖고 쭉쭉 못하래 때니까. 지금은 매너가 아닙니다.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내가 뭐 나야 뭐 과학자는 아니지만 그때 우리가 인간이 흙을 밟고 살아서 별 부작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자, 다음 현혜진님. 저는 초, 중, 고등학교를 고향에서 다녔는데요. 제 고향은 충북 옥천군 청산면. 작은 농촌마을인 고향엔 지금까지 30년 넘게 운영하는 전설의 분식집이 있어요. 지금도 고향에 가면 필수 코스로 들려야 하는 세모네모 분식. 근데 얼마 전 주인 아주머니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다른 분께 분식집을 넘기셨더라고요. 아이고. 새롭게 인테리어가 돼서 옛날 감성이 사라진 세모네모 분식집 괜히 속상했네요 라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 옛날 감성 진짜 요즘에 또 빈티지한 게 유행이어가지고 완전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새로 인테리어를 하셨군요. 아, 너무 아쉽다. 아하. 아, 추억이 또 이렇게 한 켠으로 네, 사라져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존이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네네. 예. 네. 방정수님이요. 이 사연까지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네. 분식이란 단어를 들으니까 제가 다니던 인천 서구 가정동 초등학교 앞 짱구 분식이 생각나요. 여긴 저도 가봤죠. 짱구네 분식. 예. 참 친절하셔서 친구들이랑 자주 가서 떡볶이, 떡꼬치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랑 가서 떡볶이를 먹는데 잘생긴 고등학생 오빠가 들어오더니 짱구 분식 아주머니께 엄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과 더 자주 그 분식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그 오빠가 서울로 대학 간다고 전해들어서 친구들과 슬퍼했어요. 아직도 아련합니다 라고. 야, 인천 사람이면 여기 그 짱구네 분식 웬만한 분들은 다 갔을 거예요. 예, 엄청 유명하죠. 여기 또 아드님이 잘생겼다라는 TMI까지 알게 되는. 아마 한 그 아드님이 저처럼 이제 흰머리에다가 염색하고 살 거예요. 예. 세월이 많이 흘렀죠. 네. 네. 자, 소개된 분들 중에서 몇 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분식과 관련된 특이하고 재미있는 토픽, 뜨거운 토픽 만나볼게요. 노래는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입니다. 자, 윤태진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분식과 관련된 토픽 준비됐죠? 네. 분식과 관련된 뜨거운 토픽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뜨거운 토픽입니다. 미국 시애틀 타임스의 워싱턴주 리노드에서 김밥과 떡볶이 등의 한국 분식을 파는 식당이 소개됐는데요. 제키 바리아노 음식 작가는 고상한 한국 길거리 음식이라는 기사에서 밥 먹자라는 분식집 방문기를 실었습니다. 김밥이 주 메뉴인 이 식당에는 깻잎과 아스파라거스, 단무지, 삼겹살을 넣은 삼겹살 김밥, 꿀과 매콤한 마요네즈, 새우튀김을 넣어 만든 새우튀김 김밥, 아스파라거스와 스테이크, 스위스 치즈 등을 넣어 만든 스테이크 김밥, 양념을 한 갈비 스테이크가 들어간 갈비 김밥이 있다고 하고요. 김밥과 함께 매콤한 떡볶이, 교자, 튀긴 스프링롤, 한국식 길거리 토스트도 판매한다고 하네요. 사장님들의 말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서 분식집이 성공한 걸 보고 시애틀 지역에서도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식당을 냈다고 합니다. 야, 그럼 그 윤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K 이 K 분식이 예 먹히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예. 일단 그 멕시코의 한국 분식집을 여는 오프닝에서 얘기한 그 서진이네. 네네. 네, 그것도 지금 엄청 또 핫하니까. 오. 예, 한국인의 입맛이 세계를 또
통하는 것 같습니다. 케이푸드. 아, 좋은데요. 예. 아무래도 또 그 멕시코 사람들이 그 크게 보면 정서가 우리랑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눠 먹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또 음식도 또 잘 만들 것 같아요. 네. 송정현님께서 서진이네 보면서 핫도그가 얼마나 먹고 싶던지 아우 아우 해외에서도 한국 분식 인기가 많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핫도그 얘기하니까 예전에 그 핫도그 할 때 그렇게 제가 영상을 못 봤는데 우리 때는 그 핫도그에다가 그 설탕 이렇게 스르륵 한 바퀴 돌리면 그 다음에 이제 케첩 뿌리죠. 맞아요. 지금도 요즘에도 그렇게 먹어요. 아, 그렇게 먹어요? 네, 네. 설탕 뿌려서.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저는 이 흐름이 되게 좋은 게 예전에는 세계화, 그러니까 세계로 우리나라 음식이 나갈 때 세계화의 입맛에 맞춰서 약간 변형돼서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그대로 그냥 전파가 된다는 게 되게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 중심띠를 메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윤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쇠주도 야, 거기 일본 사람에 맞게끔 뭐 미국 사람에 맞게끔 맞아요, 맞아요. 야 도수를 다 낮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뚜껑 따면 그 맛이 안 나잖아요. 그잖아요. 떡볶이 같은 것도 매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달달하게 만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름도 떡볶이 네네. 김밥 이렇게 네. 다 그대로 전달된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문득 생각난 건데 저쪽에다 이제 출시할 때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내보내도 될 것 같아요. 맛집. 좋네요. 네. 자, 다음 뜨거운 토픽 알려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요즘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죠. 전기와 택시 요금에 이어서 고추장과 생수 같은 식료품 물가까지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데요. 가장 인기가 많은 분식집 메뉴 떡볶이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떡볶이의 기본 양념인 고추장 값이 최대 11%나 올랐기 때문인데요. 고추장 가격이 인상된 건 지난해 2월과 9월 이후에 6개월 만으로 지난 1년 사이 벌써 세 번째라고 하네요. 또 김밥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밥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 김밥 부문은 2021년 이후로 17개월 연속으로 상승했고요. 재료값 부담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사장님들 응원합니다. 야, 딴 게 아니고 그 인천에 그 저 준호라고 그 건설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오늘 예, 점심을 이제 뭐 혼자 이제 예, 때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중국집에서 볶음밥 먹니?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지. 네. 왜냐면 볶음밥 이런 거 기름값 이런 것들이 올랐으니까 그 반점에서는 그냥 누들 위주로 아. 짜장면, 짜장밥 이런 식으로 아. 그냥 단품 비슷하게 판다는 거야. 너무 비싸서. 아, 요즘에 그 사장님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재료값이 오르기 때문에 안 올릴 수도 없고 프랜차이즈 김밥은 비싼 경우에 7,000원에서 8,000원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진짜 비싸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뭐 우리 윤희준 PD랑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이 저 오토바이 배달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사람들은 또 옆전 어디서 벌어요? 예, 중고 그 저 오토바이가 그만큼 많이 나왔대요. 왜? 집에서 이제 대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아, 예. 참 이게 싸다고 생각한 음식들인데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속상하네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요. 자, 뜨거운 단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어는요, 분식, 분식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뜨거운 단어 소개하기 전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네네. 네, 0885님께서 저는 재래시장에서 분식집을 23년째 하는데 오늘 우와. 내용 정말 공감 100배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메뉴들이 나와서 장사하면서 미소 짓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 우리가 또 순대 형님도 예, 건드려줘야죠. 오소리감 부영, 예, 아, 허파 등등. 만들고 계시면서 라디오를 듣고 계신가 봐요. 네네. 아, 네, 고생 많으십니다. 자,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요, 뜨상 인별그램 sbs.hot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의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은 고화질 4K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고맙습니다. 네, 안녕. 예, 고맙습니다. 땡큐, 윤태. 자, 노래 듣고요. 3부 OMG 상담소 10살 고마 규나 함께 합니다. 리사, 연애가네. 에러, 에러, 에러.